아,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차지합니다. 누구나 현우진 선생님의 독점을 생각했겠지만 생선님의 트로트 효과일까요? 아 잠시만요. 수학의 황제가 있다면 이쪽에는 미술관과 시스템이 있다. 55%를 획득합니다.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수능 인강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터넷 강의라는 것이 워낙 이제 프리패스 시대다 보니까 정말 찍먹하기 좋은 구조예요. 완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강의만 졸라게 차 있어. 친구들이 거의 여러분들 프로듀스 101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프로듀서야 되는데 지가 프로듀서야. 인정? 간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국어를 못 본 이유가 뭐냐면 커리큘럼 너무 많이 땄어요. 성대모사 연습만 했다는 거지. 한구석 허수 출신으로서 왜 이 사람이 스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공감대를 좀 가져보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수능 미슐랭 가서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학축전 요거에 좀 주목해가지고 누가 지금 제일 유명하고 누굴 제일 많이 듣고 있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01 인강업계 판도 대성 메가각축. 2, 3년 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어요. 스카이에도 E2스까지 들어갔고 1년 전 과탐에 백이범 선생님과 백호 선생님, 오지훈 선생님 이 세 분이 메가스터디로 가기 전까지만으로라도 E2스가 3파전에 들었습니다. 그때 한 20, 30% 정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강업계 판도는 메가대성 각축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프리패스를 가져가는 구도를 보면 도합 자체가 메가 대성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메가 대성 아니면 메가 하나 대성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대성 이투스 메가 이투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대성 메가가 압도적인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인강 선호도 조사를 올해 2월에 했어요. UAE 가입자 중 한 1000명 정도 가량이 표본으로 했는데 국어 영어를 메가 스터디와 디지털 대성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문과 이과가 아닌 수학의 경우 메가와 이투스 아마 정승재 쌤의 영향이겠죠. 수위를 다투고 있지만 전체 점유율에선 디지털 대성 1위를 차지했다. 결국 영어 수학에서 대성의 점유율이 앞서고 국어 탐구학에서 메가가 앞서냐.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공모벨이 FAC하고 나옵니다. 아 이게 유메시야.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났다. 요 느낌까지 와. 유대종 강사입니다. 계약 종료 알립니다. 흑시가 1년 반 만에 FA로 나왔기 때문에 메가를 갈 것인가 대성을 갈 것인가 이투스라고 사실 정해지지 않았으면 저도 뭐 들은 얘기가 없어요. 오피셜이 안 뜬 상황에서 가능성을 점쳐보자면 메가보다는 대성이나 이투스 쪽일 텐데 그 다음은 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직접 차릴 수도 있고 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계약 종료 FA로 나온다. 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왜냐면 이 1000명의 수험생들 투표 중에 유대용 쌤이 굉장히 많은 득표수를 획득했습니다. 국어는 솔직히 말해서 두 개 이상의 커리를 탄다? 수야, 민민민우야.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정해진 개념을 학습하고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자습을 안 때리면 소화가 안 되잖아. 강의 가지고 개념을 흡수하는 것이 약간 수학 탐구 쪽에 가깝고 개념을 인강으로 흡수하고 바로 적용이 되기가 더 어려워요. 수학하고 탐구보다는. 인정?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춘추 전국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20% 이상 득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선택지도 못 미쳤다는 거야. 오지선다도 못 미쳤어요. 현재 1등은 일단은 근소한 차야. 엄청난 싸움입니다 지금. 일단 김동쌤 1위를 달려주고요. 유대종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그다음에 강민철 선생님, 김승리 선생님 이렇게 따라두고 있어요. 학생들별로 이 점유율이 되게 달라. 누구는 이 사람 듣고 누구는 저 사람 듣고 약간 이런 느낌? 김승리 선생님 뒤에 언급이 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커리어 한두 개 타봤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현존하는 수능 인강 강사 중에 가장 컴퓨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국어를 도식화하는 사람이 김승리 쌤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되게 이과적인 성향. 12.8%의 학생들 중에 저는 이과계열 학생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가장 썰어내지 않나 정보를. 나머지 이제 1, 2, 3등 선생님들은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등급대별입니다. 자, 요런 결과도 있어요. 국어 3, 4등급대 원픽은 유대종 쌤이 차지합니다. 아, 일단은 타이틀이 제가 유대종 쌤들 2016년 이때도 국어 치열하게 독학, 이때 책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거시, 미시란 용어도 문제 속에 사용했고 국어계의 정승재, 그러니까 국어를 진짜 처음으로 입문하니까 보통 국어는 우리말이라서 어느 정도 해봤고 그래서 바로 기출문제에 뛰어들다가 불보죠. 슈바 왜 이렇게 어려워? 안 읽히는데? 슈바 내가 어려서 책도 안 읽었고 수능국어의 어휘가 너무 어렵고 약간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강사가 유대종 선생님이 아닌가. 3, 4등급대 원픽 어떻게 보면은 인원수도 많아요. 쉽고 재밌게 자유종은 잘생겼다 이런 예시도 그렇고 국어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이 아닌가. 2등급대 원픽은 오전 6시 기상에 김동호 선생님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메인 쟁점으로 주장하는 리액션 반응하라. 국어 실력의 일취월장 거의 거상이거든요. 그만큼 근본이다. 근본 국어. 김동욱 선생님은 수능 국어가 아니라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국어 국문학적 모습이랄까? 글에 반응하는 모든 강사들이 말하는 게 다를지라도 파이널에 가면 똑같이 가르쳐. 이런 느낌 드셨어? 그러니까 다 다르게 가르쳐. 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구구는 뭐 범주, 구성, 세팅 뭐 다 다른 워딩을 쓰는데 국어는 마지막에 다 똑같이 가르쳐. 막 깔끔하게 싹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선생님 따서 그 종착역에 가줘야 되는 건데 못 가면 날아가. 못 가면 바로 미미미누야. 김동수 선생님은 이미 출발 지점에서 마지막을 보는 느낌이랄까? 마지막에 있는 코어를 처음부터 던진 사람이랄까? 그만큼 가장 일관된 선생님이 아닌가. 특히 그래서 동창력을 한번 간 현역들이 아닌 재수생들의 선호도도 높을 것 같다.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국어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 1등급 대 원픽은 강민철 선생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는 거. 김동욱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는 느낌이라면 강민철 선생님은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지문과 텍스트가 뇌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3번의 5번 선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 김승리 선생님이 하나의 그 컴퓨터를 보는 느낌이라면 강민철 선생님은 컴퓨터로 시작을 했으나 결국 인간으로 끝난 느낌이랄까? 나랑 똑같은 느낌. 이거 받아봤으면 진짜 입시 개고인물인데? 프로듀서 강민철. 굉장히 트렌디하게 첫 데뷔를 하셨고 처음부터 굉장한 반응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1등급 대학생들 자기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지적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 더 듣고 싶어.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군가 했을 때 강민철 선생님을 택한다라는 거죠. 극상위권 친구들이 더 배울 게 없어 슈바 이미 만점이야. 근데 내가 죽었다 깨나도 혼자서 못 발견한 내용을 알려준달까? 그래서 1등급 때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어쨌든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전부 다. 자 이제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아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을 차지합니다. 누구나 현우진 선생님이 독점을 생각했겠지만 생선님의 트로트 효과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15% 16% 정도에 못 미쳤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두 선생님 20%까지 달려오면서 양강구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미지 선생님과 한수원 선생님이 추격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비밀은 여기 있죠. 대한민국의 국평오란 말이 있죠. 정규 분포상 5등급이 제일 많다. 초본 조사한 1000명 중에 1-2등급이 많겠어? 3에서 5등급이 많겠어? 그래 3에서 5등급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표본에서는 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차이를 보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런 결과를 보니까 저는 정세 선생님을 이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웃기다고? 저는 대한민국 강사가 가장 웃기기 힘든 과목이 수학이라 생각해요. 국어 영어는 그래서 나온 제재 가지고 썰 풀 수 있어. 탐구 뭐 사탐 말할 것도 없고 과학? 어렵죠. 과학보다 더 어려운 게 수학이야. 수학이 재밌을 수가 없어. 야 수학이 어떻게 재밌는데? 수학을 가르치고 듣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 저희 외계인입니다. 그걸 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웃겨야 대중화가 되니까. 엄청난 능력치다. 거기서 가진 텐션과 그 수학적 식에서 막 진짜 그 몸으로 수학적 원리 구조를 몸과 이 텐션으로 표현하는 그 능력치. 그리고 우리는 황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수학은 누구나 현우진. 이투스 매각 되나? 요 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혜성 같은 2014년 말에 계약, 2015년 등장,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까지 엄청난 성장.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 사람은 외계인이다. 괴물 강사다. 이럴 수 있겠는가? 현우진 선생님은 수능 수학 최적화별 원팩 원스타가 아닌가? 우리가 테란이 사기 종족이라 하잖아. 거기에 그 원팩 더블 수능이 진화해 스타크래프트의 맵도 바뀌고 롤 스킬도 바뀌고 쿨타임도 바뀌고 그러면 그때마다 롤박사 해돌이가 아닌가? 프로관전러 PS다 이 사람은. 처음에 제가 수분감 교재를 받았을 때 그 아래 적힌 코멘트를 본 순간 지려버렸습니다. 그걸 시도한 사람을 못 봤어요. 가장 수능 수학의 최적화 빌드를 잘 짜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학생들이 열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재 내용과 이 수능 수학에 걸맞게 짜는 빌드 능력치가 와 이건 역대급이 아닌가. 우리는 이제 절대평가로 꼬꾸라진 영어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25%를 넘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영어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30%가량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려용암 영어 이병학입니다. 띵아 2014년 제 현역 때 리드 앤 로직 교재가 금색이었습니다. 긴 칸 문제가 6문제이던 시절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저는 틀이니까요. 긴 칸이 수능 상대평가 영어를 제패하던 그 시절에 이명학 선생님은 이미 정상에 있었습니다. 상평이 절평으로 바뀌면서 그 2014년도에 이룩한 최적화 빌드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러닝메이트가 뛰고 있어요. 진짜 러닝 중이야. 영어를 가르치는 조정식이 뛰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평 기조 속에서 이명학 선생님이 조정식 선생님에 따라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평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표본조사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아직까지는 이명학 선생님 최적화 빌드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저는 이런 평을 남깁니다. 이명학 선생님이다.
전 등급 때 원픽을 획득해요. 절평이라서 영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적고 수능 영어 인강을 두 개 이상 커리는 절대 안 탈 것 같아. 무조건 한 개야. 무조건 하나만 탄다면 띵학을 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한 개도 제대로 안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리딩 알고리즘이라든가 주간지라든가 리엘로 순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 3강까지는 듣잖아. 그런 느낌. 상평 시절에 획득한 면모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평을 남기고 싶다. 수능 영어 이명학 컨텐츠 이겨낼 수 있을까요? 탐구 안 보면 섭하죠? 근데 이 투표가 독특한 게 이 사탐을 그냥 뭉탱이로 투표해. 야 윤리하고 일반사회하고 왜 사탐 이거 왜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뭉탱이 투표에서 트리플 리를 봅니다. 리리리 리지영 리다스 리기상 지금 이기상 선생님 파이널 강의가 잠깐 중단됐다는 속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급이 또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3수까지는 한국사하고 법과정치를 했었고 4수 5수부터는 법과정치 사회문화를 했었죠. 저를 2주 만에 2등급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사회문화 이지영 이고 최정 선생님 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탐구 사설 모의고사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이거 4개 빼고 없어. 풀 문제가 없어. 경제는 친구끼리 문제 만들어야 돼. 말이 안 돼. 진짜 탐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탐구의 독점도 점유율 싸움이거든? 사탐을 따로 뗐을 때 지리에서 이기상 선생님 50% 저는 60, 70도 봅니다. 지리끼리 떴다? 60, 70% 근데 이지영 선생님이 지금 60, 70% 이렇게까지 획득하려면은 임정환 선생님과 윤성원 선생님, 김종희 선생님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구조인데 이지영 쌤하고 임정환 쌤은 사회문화, 윤리 두 개 윤리와 사상, 생윤을 다 가르치세요. 다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1등, 2등이야. 김종희 선생님하고 윤성원 선생님은 따로 가르친단 말이야. 메가스터디는 윤리하고 사회문화를 따로 가르쳐. 이건 뭐냐면 이미 짜놓은 컨텐츠와 판을 이기기 어려워. 이지영 선생님의 도식화, 임정환 선생님의 유머썰 이걸 이기기 어렵다는 거지. 사탐과 과탐은 그만큼 독점이 중요하다. 바로 과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탐은 UA가 이과 게이 친구들 잘 챙겨줬어. 물화생지별로 있습니다. 물리 누굴 것 같아? 자 물리 예측. 자 물리 1등. 자 이규철이라고 할 뻔. 아 이규철. 아 규철씨 멀었어요. 와 be the best. 백이범 쌤이 무려 43.3% 획득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10%대로 밀쳤어. 와 2008학년 9학년? 그때였나? 내 형이 서초매가 다니고 막 재수할 때 복수정답 놀라? 물리에서? 그게 났는데 PC로 형이 보는데 인강을 어떤 캐스트에서 누가 막 설파를 하는 거야. 아 잘못됐다. 근데 또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너무 잘생기셨지만 조강미남의 백이범 선생님이셨어. 어쩌면 지금 물리 강사 중에서 이 정도 장기간 집권 독점 현상 마치 지리의 이기상 선생님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투스에서 메가스터디로의 백이범 선생님의 이적은 메가스터디의 1등을 더 공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리는 어미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선택자를 늘리는데도 일조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은 화학입니다. 화학이 가장 독특해요. 화학은 국어와 비슷한 것. 아직은 춘추 전국시대다. 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1타를 공개해주세요. 오석영 선생님, 정훈구 선생님, 박상현 선생님 역시 민심은 천심이다. 그 세 명이 야 3파전을 때리고 와 야 이거 국어보다 더해. 이건 삼국지야. 국어가 춘추 전국시대였다면 화학은 위초고시대다. 여기서도 독특한 게 사탐도 윤리만 가르치는 사람, 사회문화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세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는 분들이 오히려 독점도가 높았는데 화학도 박상현 선생님이 생물을 찍먹한다고 한들 역시나 화학에서 공고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 지루하지 않는 그 느낌 이게 탐구에선 정말 중요하다. 이 사람이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에너지가 분산되고 컨텐츠가 분산되고와 상관없이 탐구는 일단 구경수에서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탐구에서 뭔가 두 개 이상 커리를 타기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정말 내가 매력을 느낀 선생님을 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대성매가 이투스 이 삼자구도가 탁 나와주면서 화학이 3파전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누가 이적을 할지 혹은 다 잔류를 할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제 우리는 양화대교 생물 자이언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잠시만요. 수학의 황제가 있다면 이쪽에는 미술관과 시스템이 있다. 55% 획득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사입니다. 현재 가장 수험생들의 밈과 애매한 그 느낌을 가장 잘 이해한 분이 아닌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 아예 다른 느낌들, 기존의 강사에 볼 수 없었던 매운맛,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해진 친구들한테 굉장히 취향적 했다. 실제로 강의 경력도 상당히 긴 대부에 가까운데 이 정도 폼을 발휘한다? 이거는 진짜 감각일까? 아니면은 선생님만의 노력일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얀 호랑이 선생님이 아니라 한종철 선생님이 뒤이어서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퍼센트가 높습니다. 생물이 독점도가 되게 높아요. 34.9% 옵니다. 34.9%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지난주 감자 오줍니다. 어서오세요. 예. 진짜 지구본이 팔뚝에 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최근에 대성이 방인혁 선생님이랑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일단 2021년 2월달 기준으로는 오지훈 선생님이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지원지투. 오지훈 선생님
쌤이 가진 컨텐츠 자체를 다른 강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 과탐은 어떤 전문가나 조교들의 영입에 있어서 소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영입을 한번 해버리면 이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어. 독점이 되는 구조라고. 국어 같은 경우는 많지, 전문가가. 국어 시장도 넓고 수학도 넓고. 근데 탐구는 적단 말이야. 지구과학 전공자가 몇이나 되겠어. 그런 어떤 전공자들의 포섭,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을까. 불화생치까지 다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2회 구호는 없습니다. 자, 제2회 구호입니다.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기억나는 강사가 없어. 제2회 구호는 절평됐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타 강사 이런 구도가 10년 뒤에 존재할까? 이 세대가 이 정도의 독점 구도와 이 정도의 매력도가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수능이 아무리 지난들 이분들이 이 수능에 인생을 갈아넣고 올인했던 이 모습, 그리고 학생들의 제공하는 컨텐츠가 정말 놀라울 정도다. 지금은 인강 강사분들이 스타 강사가 되었고 실제로 연예인분들처럼의 동기부여와 매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OT와 맛보기를 듣고 자신이 원하는 강사 2개, 3개 이상 쿼리 타는 거 추천 안 합니다. 줄이세요. 모든 과목 인강 쿼리 추천 안 합니다. 내가 실패해봐서 그래. 과목당 2, 3개 모든 과목 요것만 지켜주시면 민민민호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바